8일 LG유플러스가 서울 도심의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5G 연속 커버리지를 구현해 고속이동 시 다운로드 평균 530Mbps, 최고 1050Mbps 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측정은 LG전자 V50 ThinQ 5G 스마트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 고속화도로에서도 LG유플러스 5G 특화 서비스인 유플러스 프로야구,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각종 고화질 서비스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속이동 시에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 환경 영향으로 기지국 송출 신호가 이동하는 사용자 위치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줍니다. LG유 플러스는 매시브 마이모를 이용한 빔포밍 기술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5G 커버리지 및 네트워크 파라미터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단말 수신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속도 및 서비스 안정성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접 사일간 핸드오버 성공률 100% 및 다운링크 평균 530Mbps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LG유 플러스는 KTX 등 고속철도 이동 시에도 완벽한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시속 100km 이상 이동 시 영향이 커지는 도플러 효과 극복을 위한 차별적 기술 및 솔루션을 준비 중입니다.